오늘은 질문들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혜사 성령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거를 그런데 질문의 내용은 예수님 생전에도 보혜사 성령은 계셨을 텐데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지가 궁금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하나도 안 중요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깊이 보면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6장 한번 정식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 말부터 이제 우선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가는 거. 어디로 가는 거? 예.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도 좀 알아야 됩니다. 만일 내가 가지 않으면 위로자, 자, 영어로는 comforter라고 부릅니다. 위로자. 위로자라는 말은 위로하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참, 성경은 성령을, 이 보혜사 성령을 위로자라고 부른다는 사실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왜냐하면 이때까지 그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위로자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맨날 뭐야 혼내고 벌주고. 왜? 어떤 하나님이니까 위로자가 아니에요. 조건적이니까. 조건적 하나님은 위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위로자는 내가 잘못해도 어떻게? 잘못해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그런 분이 위로자입니다. 그 예수님이 성령을 위로자라고 부르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이 말은 자 여기 보시면 자 위로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뭐 하러 오신 거예요? 네, 위로자로 오신 거예요. 위로자요 또 구원자 그렇죠. 정말 하나님을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그 율법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결국은 자기 아들을 보내서 사단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돼 버렸는데 그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자꾸만 기억하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 되더라도 그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하실 것을 생각하면 위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최고의 위로자죠. 그런데 그 위로자의 사명을 계속 예수님이 가시고 난 후에도 이어갈 위로자. 이게 이제 보혜사 성령이야. 위로자가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떠나가면 오시게 되어 있느냐? 이제 이런 질문의 내용은 그건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아시겠죠? 여기 이렇게 읽어보면 마치 예수님이 떠나가셔야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라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성령의 음성을 사람들이 잘 들을 수가, 듣기가 뭐예요? 어려웠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철저히 악령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악령에 익숙해져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고방식이 철저히 우선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철저히 조건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성령이 와서 하시는 말씀은 다 어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일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일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가르칠 수가, 가르치기 힘들었어요. 특히 누구에게? 특히 이제 이방인들은 전부 다 뭐예요? 우상신을 섬기고 있었고, 우상신들도 다 어떤 하나님? 조건적 하나님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조건적으로 그 하나님의 율법, 그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무엇으로 보기만 했다? 명령으로 보기만 한. 뭐가 아니라? 약속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으로 주신 그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그걸 전부 다 명령으로만 보고 철저히 하나님을 조건적인 분으로 오해를 하고 있었으니까, 무조건적 사랑을 알려주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 전에도 성령이 역사했지만 주로 누구에게만 성령이 말씀해 주실 수 있었나요?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 그래서 선지자를 그 성령께, 선지자가 와서 이제 진리를,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이 약속에 대하여 그렇게 계속 말씀해서 그 선지자들이 그것을 가르치면, 다 그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무슨 말을 하냐? 하나님은 말 안 들으면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 그런. 그래서 선지자들은 그게 아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한 것은, 돌로 쳐 죽이라든가 그렇게 얘기한 것은 이 백성들의 수준이, 영적 수준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지,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들을 어디까지 끌어올려 주시려는 분이다. 무조건적 사랑을 이해하는 데까지 끌어올려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이다. 백성들이 전부 다 선지자를 돌로 쳐 죽여버렸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라는 선지자도
죽임을 당한 선지자예요. 자, 자,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예수님이 즉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서 결국은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박혀서 피 흘리고 돌아가실 것이라는 그런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에서도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얘기가 가장 자세하게 기록된 그 예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주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어떤 아름다운 즉 외모는 별 볼 일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은 결국 사람들로부터 뭐를 받아?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이 싫어하게 되고 결국 고통을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래서 그런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그렇게 귀한 분인 줄을 몰랐고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그 예수는 우리들의 질고 우리들의 죄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여기서 대신 당하여 주셨지만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벌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을 당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우리의 죄를 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의 악을 인함이라. 십자가 얘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받을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치유를 얻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잘못 행하고 각기 제 길을 가끈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어떻게 담당시켰도다. 그래서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이제 쭉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실 것을 쭉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거는 너무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지금 유대교에서는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이 이사야서 특히 이사야서 53장을 절대로 읽지 말라고 가르치는 책이에요. 아시겠죠? 이거 읽으면 하나님이 뭐 내린다? 천벌을 내릴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유대교는 철저히 뭐예요? 하나님의 그 율법을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거를 지키면 하나님이 천국을 보내 주실 것이고 안 지키면 뭐예요? 지옥행이다. 이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려니까 이거를 교인들이 읽으면 안 돼. 그 이거 못 읽게 하는 거.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와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어떻게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우리의 죄를 벌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그 우리가 당해야 될 벌과 죽음을 어떻게 자기 아들 예수에게 어떻게 담당시켜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이제 얻는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한 성령이 주신 말씀을 이사야가 이렇게 글로 기록한 것을 읽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지금도 유대교인들은 성령이 역사하면 듣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 당시에 정말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자 중에서도 가장 큰 선지자로 그렇게 꼽고 있습니다. 대선지자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정말 피 흘리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런 예언, 곧 언약, 약속. 약속을 지금도 듣지 않도록 그래서 그러니까 이사야는 예수님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 오셨어.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렇게 죽었어. 그래도 유대인들은 뭐예요? 아니요. No.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우리의 구원자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모세가 주신 율법을 지키는 길밖에는 없다. 이렇게 아직도 우기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요즘 이제 그 이스라엘에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유대교인들이 자꾸 많이 생겨가고 있대요. 그래서 그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을 메시아닉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 그러니까 도무지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한 진리, 즉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고 그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무엇이다? 우리들에게 생명이 된다. 는 그 진리를 전하는 선지자들 다 죽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성령을 어떻게 거부하고 있었다. 성령은 와서 선지자들에게 얘기를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거를 성령의 말씀을 아니다라고 받아들이지를 않았죠. 그러니까 성령은 역사하시고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쳐 주려고 하셨지만 어떻게 거부했다 이 말이. 그러면 이제 왜 예수님이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고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야 되느냐? 가야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오실 수 있느냐? 이 말은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옛날 선지자가 얘기한 대로, 즉 성령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한 대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 졌으니 이제는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봐라, 내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고, 그랬잖아. 이렇게 된 이상, 실제로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상, 이제는 성령이 와서 이거는 누구의 얘기였다? 이사야서는, 예언은 십자가 예수님의 얘기였다라고 말할 수가, 확실히 얘기할 수가, 가르쳐 주실 수가 있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이제 그 이사야가 예언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으니까. 이제 이래도 거부하면 어떻게? 그 누가 구원을 거부한 거예요? 자, 이사야서 옛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었고, 예수님이 죽는다고 예언되어 있었고,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셨고, 이랬으면 어떻게? 이제, 그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성령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도 어떻게? 믿어야 되겠네. 그것이 다 뭐예요?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그런데 우리가 그 선지자들을 어떻게? 다 죽여버렸어. 그래서 이 우리는 정말 이게 한심한, 사람들이구나를 이제는 깨우쳐야지. 그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걸 못 깨우치면 어떻게 돼?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 허사야. 저 왜 죽었지? 그렇죠? 그러나 여기 이사야서에서는 우리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죽으셨다. 야, 그럼 우리 대신 죽으셨네,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이거를 깨우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깨우치기 위해서는, 성령이 강력하게 내리셔야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 예수님은 막 파도가 치면, 그 파도도 즉시 잠잠하라 그러면 잠잠해지고, 예, 5천 명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 떡하고 뭐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막 떡이 막, 빵이 막 생기고, 와, 그거는 광야에서 만나가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인 것처럼 예수님은 실제로 빵이 만들어지, 말씀으로 빵을 만들어 가지고 하시고, 이제 이런 거를 보여 그런 일을 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이 정도 실력이라면 제자들의 생각에, 무슨 생각을 했게, 제자들은 이 정도라면, 로마 제국의 통치에서 우리 나라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만한데 그건 안 하셔. 아시겠죠? 안 하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로마의 군인들도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라고 깨닫게 해줬. 로마의 백부장도. 그러니까 로마는 예수님의 적이 아니야. 우리들의 적은 누구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조건적인 분, 조건적 사랑이신 분으로 오해시키고, 예, 네, 그러는 사단 악령들이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이다? 악령들과의 싸움이다. 예. 네. 그렇게 말한 것을 우리가 봅시다. 보시면, 에베소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 이 어두움의 세상. 자,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요? 어두움의 세상이야. 왜 어두움의 세상이에요? 그렇죠. 사단과 악령의 감옥이니까, 어두움의 세상.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뭐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 공간에 있는 악의 영들. 그래서 악의 영들과 싸우는 사람들이지. 로마라는 한 나라, 로마라는 나라 그 자체도 사실 누가 세운 나라요? 악의 영이, 그 영들이 세운, 사단이 로마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어떻게 완전히 정복하도록. 그래가지고 이스라엘도 사단의 나라로 돼버리도록. 그렇게,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씨름은 악의 영들에게 대한 싸움이다. 어떤 한 국가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이런 이제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었다. 사람들의 생각이 전부 뭐예요? 철저하게 조건적으로 아주 세뇌가 되어버리고, 그랬다. 그 세뇌를 뚫고 드디어 빛을, 무조건적 사랑, 곧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 분이 어떻게? 예수님이고, 또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셔 부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간 것을 다 보여주셔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올라가셨으니까. 이제 그래서 그때까지는 성령이 오셔도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제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완전히 끝나야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그 구원을, 예수님을 보내서 모든 죄인을 무조건적 사랑으로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그 언약이 완전히 이루어져야만 성령이 이렇게 돼서 너희들에게 주신 모든 율법은 언약이었고 구원의 약속이었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지켜서 아들 예수를 보내서 이렇게 돼서 약속을 이행하고 하늘로 가셨다라고 얘기를,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실 성령이 그제서야 오셔서 일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 전에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요즘 말로
풀 스토리라고 그래. 모든 게 이제 드러났다 이 말입니다. 드러났어도 사람들이 어떻게 깨닫지 못하죠. 누구 도움이 없이는, 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그래서 성령을 위로자, 컴포터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헬퍼, 도움을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할 일을 다 마치시고 끝나고 하늘로 다시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풀 스토리가 이 율법에 나타난 예언, 율법에 나타난 언약, 약속, 또 선지자들의 예언에 나타난 그 말씀들이 다 이루어질 때는 언제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다시 가셨을 때, 그때 다, 네, 끝났고 그 다 이루어진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그때 돼야 오실 수 있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이 요한복음, 이제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성령의 반대쪽이 누구예요? 악령이야. 악령을 일단 마귀라고도 부른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다. 즉, 영들의 일은 사람들의 무엇에? 예? 마음에. 마음에 무엇을 넣어주는 것이 영들이 하는 일이야? 마음에 어떤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롯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팔았어. 그것도 가롯 유다 자기가 한 생각이 아니라 누가 넣어준 생각이다? 예, 마귀, 악령이 넣어줬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이 13장 2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우리들의 생각은 다 뭐예요? 영이 넣어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은 긍정적인 생각을 넣어주시고, 악령은 어떻게?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시고, 우리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가 악령을 선택함, 부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마음에 부정적인 뜻을 담으면, 그것이 우리의 그 부정적인 뜻이 우리의 뇌파를 베타파로 어떻게 변화시키고, 그 베타파가 생체 전자파가 되어서 유전자에 궁극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우리의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우리의 유전자는 결국 영들의 지배하에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사랑을 긍정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사단이 넣어주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하나님은 조건적이라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조건적이야. 네가 하나님 말 안 들으면 하나님 벌 줄 거야. 네가 암에 걸린 것도 하나님이 벌 주셔서 그런 거야. 그런 생각을 사단이 넣어주는 조건적인 생각, 곧 부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유전자 켤 수 있는 길이 없다 이 말이야. 아, 길이 없어. 그 유전자를 다시 켜서 여러분들이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은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길밖에는 없어. 아시겠죠? 네. 그 외에 무슨 다른 길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뉴스타트를 통해서 이 암이 나시는 분들의 그 공통적인 현상은 뭐예요? 뉴스타트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조건적으로 부정적으로 벌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오해하고 있다가 여기서 어떻게 와 그게 아니구나. 내가 벌을 받은 게 아니고 사단이 마치 하나님이 나의 어떤 잘못을 벌주기 위하여 또는 시험하기 위하여 나에게 이런 암이라는 질병을 주신 거구나. 그 다 조건적인 생각이야.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는 관점이야. 그렇게 보면 유전자 켜줄 수 있는 길이 없지.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그랬대. 유전자 켤 수 있는 길, 즉 생명으로 가는 길,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은 아시겠죠? 내가 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조건적 하나님이 아니고 나. 무엇을 보여주러 온 나? 하나님은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봐라.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 질병의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길은 나를 따르는 내가 나타내고자 하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길을 가는 수밖에 없다. 예. 네. 네. 그래서 예수님, 내가 길이다. 내가. 나 외에는 길이 없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것은 영생이다. 그것은 치유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제 마귀가 시몬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 가롯 유다라는 제자는 이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 중에 제일 가방끈이 긴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어부, 그 다음에 세리,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당시에 서기관이 하는 일은 이제 그때는 구약 성경을 필사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왜? 그때는 뭐 인쇄로 해서 책이 안 나오니까 그거를 글로 써가지고 그래서 자꾸 성경을 구약 성경을 더 만들어서 나눠주고 이제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죠. 유식해야지. 그런 서기관 중에 하나였어요. 하나인데 이 가룟 유다는 항상 예수님 정도면은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어떻게 해방시킬 수 있으신 분이다라고 확신해서 예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 가룟 유다의 그 안목은 관점은 아주 예리하죠. 정말 왜 딱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보면 로마를 이스라엘 밖으로 물리치는 것은 뭐 식은 죽먹기 같은데 예수님이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그 어부들, 무식한 어부들하고, 뭐, 그리고 세리, 마태, 뭐, 이런 수준이 어떻게, 수준이 낮은, 이제 사람들하고 섞여서 댕긴다는 그 자체부터가 어떻게, 고민스러운 얘기고, 그 옛날 자기를 잘 아는 친구들로부터 어떻게, 너는 임마 어떻게 된 거야? 그 어부들하고 같이 너 뭘 하냐? 그 예수 목수 아니야? 그러니 이게 쪽팔려서 죽겠는 거요. 아시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근데, 그럼 너는 어떻게 그 목수의 제자가 돼가지고 따라다니냐? 그때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라는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야. 이분이라야 우리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 그 말은 맞아요, 맞아요. 맞죠. 근데 예수님은 로마를 물리칠 생각을 안 해. 로마의 백부장 얘기도 들어주고, 부탁도 들어주고, 아니? 그래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은 왜 했냐고 하면, 이게 빨리, 지금 세월이 너무 지나가고 있어. 3년도 지나가서, 이렇게 너무 오래 가면, 이거, 자기의 입장은 점점 더 곤란해지고,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로 더 고생을 하고 있고, 이거 빨리 예수가 빨리 해방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래서, 가룟 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어디로 넣어야 되겠다? 코나로 몰아야 되겠다. 그래서, 코나를 몰고, 이제는 어떻게, 이제는 사형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뭐예요? 없도록 그렇게 하면 코나로 몰아놓으면 결국 하실 일을 하실 것이다. 이제는 가만 못 있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예수를 빨리 잡으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를 바리새인들에 넘겨주고, 유대인들은 이제 로마 법정에 예수를 세우고, 이래가지고 예수를 뭐예요? 죽음으로 몰아가면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죽여 천만에 하고 본 실력을 보여서 로마 군대를 격퇴시킬 줄로 그렇게 계산을 해. 참 영특한 사람이야. 그런데 뭐는 몰랐어요? 그게 다 예수님이 그래서 로마를 쳐부시고 쫓아내고 하는 것은 다 어떤 사고방식이에요? 조건적 사고방식. 그래서 가룟 유다의 그 철저히 조건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예수님과 3년 반을 같이 지내도 그 무조건적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이 가룟유다의 정체와 생각을 잘 아시고도 가룟유다를 제자로 삼은 이유는 얼마나 똑똑해요. 그렇죠? 이 똑똑한 가룟유다가 그리고 유식하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고 얘가 자기가 제자로 데리고 3년 반을 같이 있으면 결국은 어떻게? 아,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가 보여주는 무조건적 사랑이 맞구나. 아, 내가 그동안 잘 몰랐구나. 해서 굉장히 앞으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아주 유효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제자로 삼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8년을 생각을 넣었다. 그 다음에 14장 16절. 자, 그분께서, 내가 아버지께 기도할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즉 예수님은 아주 큰 위로자시고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도 어떻게 그 예수님의 위로를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제 너희들과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이 진리의 영인 그, 즉 보혜사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합니다. 진리의 영인 그 보혜사 성령을 은 세상은 영접할 수 없다. 자, 이 무슨 말이에요? 보혜사 성령을 세상은 영접할 수 없다. 이 말은, 자, 이 세상이라는 것은 어두움의 세상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어두움의 세상이라는 것은 빛이 없는 세상.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즉, 무조건적 사랑, 생명을 모르는 세상. 즉, 철저히 조건적으로 세뇌된 세상. 이 말입니다. 그 진리의 영 보혜사는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치는 것이 목적인데, 하나님을 철저히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세상은 그 진리의 영 보혜사를 영접할 수 없다. 이 말. 영접 못하도록 한다는 말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알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은 보혜사 성령을 영접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영접할 수 없으니 이는 세상이 그를 보지도 못하며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죽여버렸으니까, 이 세상은 보혜사 성령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가르쳐 줘도 뭐 관심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느니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너희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어떻게? 깨닫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16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함이라. 자,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계시는 것, 이 땅에 계속 계시는 것보다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가시고, 아,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할 것이다. 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래서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가면 이제 위로자가 너에게 오실 텐데, 내가 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가 너에게 오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 말 속에는 깊은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시고 가시면 위로자가 온다. 이 말은 예수님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을 때, 그때 모든 예수님에게 주어진 구원의 사명은 어떻게?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만 해도 안 돼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부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 모든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에게 주어진 구원의 사명은 어떻게? 예, 네, 그때 이제 완성된 것이니까.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전이라는 말은 나에게 아버지가 주신 그 구원의 사명을 이루기 전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다 가서 구원의 사명이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그 풀스토리, 그 자초지종, 네, 처음부터 어떻게 끝까지 있었던 일을 그제서야 보혜사 성령은 다 너희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테니까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고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왜? 그래야만 너희들의 구원은 완전히 다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참고로, 이제 이 8절, 9절, 10절을 잠깐 말씀드리면, 그분이 오시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 성령이 제일 먼저 하실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을 어떻게 책망하시리라. 이 말이 참 제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예.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그래 놓고 예수님이 자기가 한 말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럼 죄라는 건 뭐냐? 이 세상은 죄,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담과 이브의 죄는 뭐냐?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따먹지 말라 했는데? 나 먹은 게 죄다. 이렇게 죄를 행위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아담과 이브의 진짜 죄는 뭐예요? 아담과 이브로 하여금 그 따먹지 말라는 과일을 따먹게 한 죄가 있어. 그게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에? 그렇지. 무조건적인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했던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그 진리를 믿지 않았던 게 죄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따먹은 게 죄가 아니야. 믿지 않으니까 결국 따먹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어? 죄를 따먹은 게 죄라고 가르치고 있는 그런 이 세상을 책망하자. 그게 아니다라고 보혜사 성령이 책망하시러 올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믿지 않고 조건적이라고 오해하게 된 것이 죄인데 너희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그냥 따먹었다. 그거는 아니다. 그것이 보혜사가 책망할 것이다. 이 세상을. 그 다음에 이제 의에 대하여라 하면 자, 이제 죄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 즉, 나, 예수는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주러 왔는데, 그걸 믿지 않고 배척했다. 그 죄다. 그것이 죄의 본질이다. 그 다음에, 의라는 건 뭐냐? 자, 유대인들이 가르친 의는 뭐예요? 조건적인 의야.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의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행위로서의 의. 율법주의적인 의. 그러니까 누가 제일 의로워? 바리새인들이 제일 의로워. 왜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제일 철저히 잘 지키니까. 그런데 알고 보면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제일 죄인이야. 왜? 하나님을 철저히 조건적으로만 알고 있고 무조건적 사랑에 예수를 배척하고 있으니까 믿지 않고 배척하고 그 얘기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의인은 바리새인들의 생각에는 내가 율법을 철저히 잘 지키면 내가 의로워지는 거야. 그렇게 생각한 즉 인간이 율법의 행위로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노력한 결과 의를 얻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근데 의는 뭐예요? 진짜 의는 뭐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감으로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는 것이 의다 이 말입니다. 그 이거 얼마나 이해하기 힘들어요. 저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 이 답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의인은 예수님이 이루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즉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의 사명을 맡기신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어떻게 죽으시고 그다음 무덤으로 가셔서 부활하시고 끝내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의를 이루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의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것인데 너희들은 자꾸 너희들 자신들이 율법을 철저히 잘 지켜가지고 너희가 의로워진 걸로 착각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너희가 내가 이 땅을 떠나서 부활해서 이 땅을 떠나서 내가 안 보일 때 의는 이루어진 것이고 너희들은 그 의를 무엇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너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도 네가 그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이루어놓으신 의가 의라고 믿고 너희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너희는 아직도 부족할지라도 내가 그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을 의로 여겨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심판에 대해. 그러니까 의도 오해되어 있고, 뭐도 오해되어 있었어요? 죄도 오해되어 있었고. 죄는 뭐 율법 안 지키는 게 죄다. 뭐 이렇게 되어버려요. 뭐 따먹었으니까 죄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의에 대하여도. 그 다음에 심판도 오해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심판도. 이제 심판은 어떻게 되어 있어?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할 텐데, 뭐를 기준으로 심판할 것이다? 율법을 잘 지켰냐? 안 지켰냐? 안식일에 일했냐? 안 했냐? 이런 거를 따져서 심판하는 게 심판이라고. 그런 것들은 다 알고 보면 무선적 심판이요? 초근적 심판. 근데 심판은 뭐냐? 하면, 심판의 진리는 이 세상의 통치자. 자,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예. 네. 그래서 사단은 이 세상을, 이 지구를 자기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단은 실제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단이 통치하고 있는 어둠의 이 지옥에, 지옥 속에 하나님의 빛, 그 무조건적 사랑을 보내셨으니 그분이 바로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철저히 조건적 지구에 무조건적 사랑에 예수가 들어오는 것이 바로 빛이 있으라. 라는 그것이 이제 성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통치자 사단, 철저히 조건적 사랑을 가르치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어떻게 받기 때문이다. 이걸 제가 잠깐 확인을 해야 돼. 심판을 어떻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심판에 대해 하면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사단이다.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사단도 십자가를 보면서 감동을 받았다면, 그렇죠? 사단도 자기의 죄 사함을 받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어. 왜? 와, 결국은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결국은 무조건적 사랑을 실천을 어떻게 실제로 했잖아요.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구원을 받았구나 라고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 사단도 십자가를 쳐다보고, 여러분, 사단 빼놓고 사단은 제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아니에요. 이야, 저렇게 무조건적으로 피조물들, 사단도 피조물이니까 피조물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감동을 주기 위하여 보혜사 성령이 강력히 역사했지만 사단은 어떻게 해요? 이거는 말도 안 돼!
그렇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시고 이것들을 구원한다고? 이게 무슨 말이 돼? 결국은 끝내 십자가에 실제로 나타난 무조건적 사랑을 사단은 그때도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거부해버린 거예요. 그 자체가, 거부한 것 자체가 사단은 확고하게 뭐를 선택해버린 거예요? 사망을 선택한 거지. 철저히 조건적인 걸 선택하고 사망. 이거는 진리가 아니야. 그래서 십자가를 진리가 아니라고. 우리는, 아, 무조건적 사랑은 결국 자기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사랑이니까, 그런 사랑이니까 우리가 감동이 되고 그 사랑이 우리의 유전자를 켜주고 치유해주니까 그 사랑이야말로 진리요 생명이구나. 사단은 어떻게? 아니야. 이런 건 있을 수 없어. 이거는, 그러니까 사단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어떻게? 스스로 성령의 음성을 거부하고 뭐를 선택해버린 겁니까? 죽음을, 악령을 선택. 하고 악령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 죽음을 선택하고 생명을 거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이 인간 하나를 세워놓고 뭐 제목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가 정말 나 하나님이 너를 무조건적 사랑으로 믿어주고 믿느냐. 그래서 믿으면 우리 같은 사람이 되잖아.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무조건적 사랑을 선택했으니까 생명을 선택한 것이고,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왜? 믿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믿지 않으면 뭐예요? 사망. 사망이야. 영생이 없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을 거부했다. 이 말이야. 그것이 심판의 진면목이다. 이 말이야. 우린 자꾸 심판을 하나님이 사람들 나하고, 너 그때, 바람 피운 거, 내가 다 아는데, 너 회개한 일이 있어? 없지? 그러니까 너는 안 돼. 이런 식의 심판이 아니다. 옛날 죄를 다 들춰내가지고, 회개했냐, 안 했냐, 이제 요즘 이 세상에 재판 같이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 문제는 너희들이 내가 주는 생명, 곧 무조건적 사랑을 그게 진리라고 믿고 받아들였느냐, 거부했느냐. 그것이 심판이다. 그러니까 피조물 자체들이 자기들의 운명을 어떻게 믿기를 거부하는 것이 심판이다. 그것을 결국은 이제 여러분이 계시록, 이제 20장 가보면, 그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다, 이제 사람을 최종적으로 심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심판은 뭐냐고 하면, 지금 교회 댕기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철저히 조건적으로 오해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하는 교인들, 즉 누구의 제사를 드리는 교인들? 가인의 제사를 지내면서 교인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많이 갖다 바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천국 갈 것이라고 뭐예요?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그런데 나중에 턱 보니까 자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끼어 있다 이 말이야. 그때 이제 주여 이게 어떻게 된 셈? 내가 얼마나 교회도 개척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왜 여기 있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너는 철저히 나를 조건적으로 믿었잖아. 그래가지고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한 것들은 다 네가 네 힘으로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한 것이지. 네가 내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조건 없이 구원했다는 그것을 너는 믿은 적이 없어. 그때 그 말씀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피눈물 나는 순간입니다. 네. 아, 근데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잖아요. 제가 귀신도 쫓아내고, 제가 교회도 몇 개나 세우고, 이 공을, 제가 세운 공을, 이 업적을 인정하지 않고, 이게 무슨,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이 은혜로 자기에게 십자가에서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지를 않으며 그거는 스스로 생명을 선택하지 않고 뭐예요? 사망을 선택한 것이다. 네.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이 그 백보좌 심판에서는 그거를 가르쳐 주려고 끝내 가르쳐 주기 위해서 베푸는 거지. 너 무슨 죄를 지었는데 회개했냐? 이런 거 하는 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었다는 것을 그 하나님을 끝까지 조건적으로 오해한 그들에게도 끝까지 그거를 무조건적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면 그제서야 그 사람들이 아 내가 속았구나 그렇게 속인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야. 그래서 사단을 보고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나님 보고 이 안 갑니다. 아시겠죠? 아 네가 나를 속였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끝까지 십자가를 통하여 사단이 가르친 조건적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실제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깨달으면서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 그들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제 그들은 어디로 돌아가야 돼? 흙으로 돌아가야지. 그렇죠?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왜? 내가 너희들에게 준 생기를 어떻게 거두어버리면 흙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살게 해서 사랑을 주려고 했던 그 인간들과 최후로 작별하는 하나님이 네, 그래서 아 우리는 속았습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을 선택했군요. 아 그래도 마지막이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란 것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잘 가거라. 안녕히 계십시오. 이래서 아름다운 작별. 아름다운 이별이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지구
이 죄악 세상은 끝이 나고, 그래서 모든 것은 다 불태워지고 흙으로 돌아가고 새 땅과 새 하늘이 생긴다. 이것이 최종 종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뭐 백신 뭐 어째가지고 적 그리스도가 어떻고 했었는데 참 이게 한심스러운 얘기입니다. 적 그리스도는 뭐게? 즉 그리스도는 반 예수라는 뜻입니다. Anti-Christ. 안티는 반 아닙니까? 그 즉 그리스도가 온다 온다 이랬었는데 여러분, 즉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무조건적 사랑이고 즉 그리스도는 뭐예요? 조건적 사랑이 즉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이제 이렇게 보면 사도 또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카서에 적 그리스도는 이미 지금도 나타났다. 그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철저히 무조건적 사랑 은혜로 너희들은 구원받았다고 가르쳐서 아 그렇구나 하고 좋아하면서 교회를 만들었다 이 말이야.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라는 교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유대인들이 또 들어와가지고서는 그래도 뭐는 해야 돼? 할례는 해야 된다고 가르쳐가지고 이게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왜? 할례를 받아야 또 구원한다고 가르치는 유대인들이 이제 그런 무조건적 사랑으로 형성된 하나님의 교회 안에 또 다시 뭐예요?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들어오는 그게 사단이죠. 그게 적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뭐 백신을 맞아 뭐 여기 뭐 바코드를 가지고 이건 정말 한심한 얘기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 속에 남아 있는 적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는 그것이 되살아날 때 그게 내가 적 그리스도에게 또 속은 거야. 사단에게. 그래서 그런 이 세상이 떠들어 삼는 막 이런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지 않고 즉 무엇과 무엇의 싸움입니까? 이 세상은 생명과 사망의 싸움 곧 무조건적 사랑과 조건적 사랑의 싸움, 가인과 아벨의 싸움, 이런 거라는 것. 성경은 온통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그것의 대결, 생명과 사망, 무조건적 사랑과 조건적 사랑의 대결로서 끝날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끝까지 사단은 여러분을 아 하나님 사랑 무조건적이 아닌 것 같아 라는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시지 마시고 끝까지 생명 그 무조건적 사랑을 붙들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덕분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그런 우리들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절대로 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의 도움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